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저번에 왔었던 타란툴라 맨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곳인데요. 물론 타란툴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보통 거미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건 스파이더고요.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살아가고 있는 이 타란툴라가 거의 전 세계에 있는 게 집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 제가 오늘 타란툴라 번식에 대한 거, 짝짓기부터 새끼들까지, 그리고 다양한 친구들까지 소개시켜드리는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가 될 것 같은데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 기릿! 따단 따단. 어? 타란툴라인데 스파이더라 써있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네요. 4개월 만에 뵙네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쭈루쭈루쭈쭈. 장난 아니죠. 근데 오늘 여기 있는 거를 전체 다 보여드리기에는 솔직히 너무 무리가 있어요. 이거 뚜껑 열고 닫는 데만 300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애슐러스님께서 준비해 주신 생물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짝짓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번식돼서 나온 친구 소개시켜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타란툴라 또 소개시켜 주시고 하시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죠? 여기 계시죠? 예, 곤충 한 분이 안 계시고 또 저번이랑 똑같은 레파토리. 아, 또 오늘 여기 또 이거 왜 이렇게 꾸며 놓으신 거죠? 예, 정부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자연 느낌을 좀 살리면서 메이팅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네, 오늘 왔으니까 먼저 타란툴라 메이팅 한번 네, 먼저 시작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아, 야, 로보스톰 사진. 네, 구로사.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인데 은빛 색깔 나는 친구거든요. 사진. 네, 그리고 이거 타란툴라 똥이거든요. 타란툴라 똥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우와, 이거 부불. 우와, 예, 너무 이쁘다. 정말 인기가 많은 그런 애완 타란툴라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종입니다. 와,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 이 친구가 브라질리언 블랙이라고 하는 타란툴라 암컷 성체인데요. 이제 굉장히 온순하고 약간 강아지 같은 약간 다리 짧은 그런 매력을 지닌 친구인데 실제로 보면은 발색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이뻐요. 와,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저도 많이 핸들링을 해봤는데, 예, 여러분들 근데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혹시 몰라요. 자, 이 친구는 수컷 완성체예요. 타란툴라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앞다리에 식각이라는 곳에 이제 정자를 이제 넣어놓고 짝짓기를 할 수 있는 생식기관이 따로 있는데요. 근데 타란툴라는 또 사마귀와 같이 짝짓기 후에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약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항상 고려를 하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수컷이고 암컷이 왼쪽에 있는 친구인데 타란툴라는 짝짓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앞다리로 암컷을 이렇게 들쳐 올리고 아래쪽에 생식기 부분으로 앞다리에 있는 정자를 주입을 합니다. 잘은 안 보이시죠? 이런 방법으로 타란툴라는 짝짓기를 하고요. 근데 이 타란툴라가 이렇게 네, 번식을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네, 물론 분양도 분양이지만 현재 네, 한국에 수입이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수입이 금지가 돼 있는 네, 상태입니다. 근데 또 웃긴 건 살 커가는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수입은 안 돼서 우리 네, 국내적으로 이제 매니아 친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네네, 애슐러스님과 같은 분들이 네, 이제 많이 짝짓기를 시켜서 번식을 하는 거랍니다. 와우, 너무 이쁘다. 좋겠다. 아, 그런데 네, 이렇게 타란툴라가 짝짓기 하고 나면 몇 개월 정도 있으면 보통 산란을 하나요? 이게 보통 이제 타란툴라 종마다 이제 차이가 다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와, 이번에도 메이팅 시킬 두 번째 친구는요, 딱 봐도 이제 대충 알겠네요. 그레이스 모크 친구일 거예요. 이 겨드랑이 털이 약간 주황 색깔이 났네요. 여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애슐러스님이라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사실 좀 위험하긴 합니다. 아마 나중에 한번 물려야 안 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에서는 굉장히 많은 개체수들이 돌아다니다가 다른 동족들한테나 또는 다른 천적들에게 이제 잡아먹히고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렇게 인공 사육할 때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오, 수컷 오른쪽 친구인데 그럼 적극적으로 암컷이 있는 걸 인지를 했죠. 달려갑니다. 근데 암컷이 달려들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나쁜 징조는 아닌 것 같아요. 오, 멀리서 보자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타란툴라의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처럼 짝짓기를 하면은 이제 타란툴라가 산란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여기 숨어서 하거든요. 와 여기 있다. 와 얘 이쁘다. 파란 색깔이라서. 지금 여기 아래 하얀 색깔이 알집입니다. 이 친구는 사지마이라고 하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탈피했을 때 푸르스름하고 이쁜 친구예요. 오 조짐이 좋은데요. 그리고 알집에서 번식된 개체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알집을 많이 해서 많이 유통을 하신다는데 팬티 모자이크. 지금 이 개체는 헤이티안 브라운이고요. 헤이티안 브라운이요? 예. 얘네들은 지금 2월에 이제 산란을 해가지고. 와, 우와. 지금 이제 알에서 림프를 거쳐서 지금 이제 스파이더링이 됐습니다. 우와, 진짜 많다. 보시면 한 200마리가 아이고. 넘는 개체들이고요. 아이고. 너무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그 여러분들 그 제 기준에서 귀여운 걸 수도 있는데 이거 타란툴라를 많이 길러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가운데에 굉장히 작게 지금 다리 짧은 애 있죠. 이 친구가 현재 림프인데 다리가 검해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탈피를 하면 오른쪽에 있는 투명한 스파이더링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도미니카 슬리블루입니다. 와 도미니카는 수량이 굉장히 적은 편이네요. 이게 초산 개체다 보니까 이제 네. 한 100마리가까지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애들이 한 40마리밖에 이제 못 살았어요. 아 그래도 네. 이 친구들이랑 살아서 너무 천만다행이네요. 네. 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애슐러스님 이제 글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또 와 이쁜 타란툴라 이제 보여주신다고. 네 이 경우는 레스터 블루런 중이고요. 네 너무 이쁜데요? 탈피한 지 지금 이제 보름밖에 안 된 개체라서 발색이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이야 자 여러분들 이게 레스터 블루라고 하는 게 실제로 보면은 되게 이쁩니다. 조용히 장갑을 끼고 계시네. 네, 이 종은 좀 예민한 종이라서 네네 이제 사람 호기에 닿으면은 개체한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장갑을 껴가지고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손으로 만지다가 사고 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애슐러스님 아직 사건사고가 없으셨나요? 저도 근데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저를 보시고서 이제 핸들링을 하시는 분이 생길까봐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절대로 핸들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이거는 연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진짜로 네. 하시면 안 됩니다. 와 근데 진짜 예쁘다. 이야 신기하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이거 탈피 껍질이고요. 얘는 이제 콜다렉이라고 하는 이제 콜롬비아에서 사는 그런 타란툴라입니다. 굉장히 발색이 주황색이고 이거 화가 나면 이렇게 문어 자세를 취합니다. 문어 자세. 그러니까요. 이 종은 이제 도미니카 퍼플이라는 종이고요. 아, 와 얘 얘 색깔 뭐야 이거? 이렇게 보랏빛으로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친구는 버로우를 해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 넣어서 오 뭐야? 그 친구네요. 가분, 킹가분. 아, 예 맞습니다. 이야, 와, 야, 성세보소. 우와, 엄청 크네. 자, 여러분, 이 친구는 킹바분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약간 헤라클레스 바분이라는 친구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고, 뒷다리가 좀 붉은 게 특징이거든요. 이것도 이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칠 수 없지. 이건 절대 못 참지. 와, 저기 있다. 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저거 이제 다리 모으고 있다가 펼치면은 화려한 발색이 나오는데, 골든 블루렉 바분이라고 하는 타란툴라입니다. 오, 야, 얘 엉덩이 엄청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름이 이제 리트트리 스파이더인데, 리트란 말이 갈비뼈란 뜻인데, 네. 엉덩이 무늬 보시면 이게 갈비뼈처럼 이렇게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네, 리트트리 스파이더라고. 야, 그리고 오너멘탈입니다. 진짜 크다. 아, 여러분들, 이런 타란툴라도 있습니다. 근데 독성이 강하니 주의. 타란툴라는 독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친구는 일렉트릭 브루라고 하는 친구인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게 순수 발색입니다.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역시 세상은 넓고 타란툴라는 많다라니. 순간 발색. 이야. 근데 지금까지 우리 애슐러스님께서 네. 다양한 타란툴라를 보여주셨는데요. 혹시 네.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아, 네. 네. 네, 지금 제가 이제 그 타란툴라를 사육해보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사육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류도 워낙에 다양하고 몇백 종이나 되는 종이 있기 때문에 컬렉션 하는 그런 재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제 애완동물로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저한테는 정말 예쁜 그런 애완동물입니다. 네. 네. 만약에 나중에 타란툴라 관심 있으시면은 네. 애슐러스님에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